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정치 현안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보의 달마 대사 김종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항상 저희 방송 오시면은 믹스 커피를 항상 한 잔씩 꼭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믹스 커피도 저희 아까 후배가 한 잔 타왔는데 이 맛이 또 아니라면서요? 아 설탕을 너무 많이 설탕을 많이 좀 그거 끝머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기술이 있어요. 아 이거 다 그 네. 경륜과 노하우입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에도 그래서 끝머리를 잡고 네. 설탕을 못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로 휘저어야 돼. 이거 이 스틱으로 휘젓는 네. 이거 세계 3대 발명품입니다. 이거 이 노하우는 많이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럼. 커피도 나 수십 년 구려가냐. 기술이 필요하다. 네. 자 이제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오늘 김종대 교수님 방송 또 많이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요일 아침은 종대 타임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믹스 커피 한 잔. 아 하시고. 좋죠. 네, 이게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럼 아침 모닝 커피가 아주 행복하지 않나? 그 한 잔의 행복을 더 느끼면서 제가 행복한 네. 순간은 아침에 대변 보고 비대할 때. 그때가 이제 그래서 내가 대변인인 겸 비대위원 아니야? 그렇네. 정의당에 예, 대변인 겸 비대위. 그래서 딱 맞네요.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할 때가 네. 그 다음에 아침 뉴스 보면서 모닝 커피 한 잔. 이렇게 이어지는 아침의 행복. 네.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불행해지지 않는다. 나만의 행복. 그래서 우리 방송도 아침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종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또 또 재밌고 신나고 그리고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볼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대변인 비대위원 커피 한 잔 다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면서 오늘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어제 속보 들어온 것부터 저희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해야 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습격을 당했습니다. 예. 이 돌멩이의 습격을 당해서 특히 이 붙잡힌 남성이 알고 봤더니 15세 중학생. 참 진짜 저 참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대낮은 아니지 저녁 된 것 같은데 오후 5시 넘어서 5시 20분쯤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러게 말해요. 보면은 지금 CCTV가 이제 배현진 의원실 통해서 공개가 지금 언론에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중학생 A 군이 물어보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한테 배현진 의원 맞냐? 두 차례 물어서 배현진 의원 맞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려는 순간에 준비해온 이 돌로 네.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증오범죄형의 어떤 그 상황 같아요. 네.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 앞으로 좀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려서 충격이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 10여 차례 가격을 했다는 걸 봐도 약간 어떤 증오범죄에 가깝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또 하나의 충격인데 이재명 대표 그 피습한 부동산 중개인이란 A씨. 네. 굉장히 외로웠더만. 고립된 개인이더라고요. 아하. 예, 이 중학생도. 네. 혹시라도 어떤 가정 환경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고립감이 없었는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최근에 김만권 박사가 낸 그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에 아주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그 세상과 고립 단절되면서 자기 안의 세계에 갇히고 정치에 과몰입하는 경로가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세상에 믿을 놈도 없고 내 주변에 친구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원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거거든요.
완전한 주관이란 건 없어요. 인간관계 상호작용과 그 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 확인돼 나가는 게 나의 존재감, 자존감, 그다음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차질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무언가 공리, 그러니까 2 플러스 2는 4야.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리, 이게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과몰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흔히 보여지는 유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동체, 가족, 뭐 동호회, 친목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층으로 대거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트럼프가 말하는 걸 들으면 맞아. 그 저 이데올로기가 결국 하나의 공리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과몰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공리,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외로움에 정치화되는 습격이 되는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나치의 히틀러를 출현시킨 것이죠. 그때 독일 국민들이 외로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도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아니 그런데 있는데. 최근에 한국 사회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의외로 네. 10대에서 열을 거쳐 20대 때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계층으로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갇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또 하나의 그 문제 출발점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그 IS가 창궐할 때 중동에서 그때 충격적인 게 청소년이 그 IS에 가입해서 그 IS 전사들 무슬림 전사들하고 맞아요. 싸우겠다고 기억나네요. 출국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여지기에는 그게 이상향인 거야. 이 현실을 초월하는 이상향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네.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네. 모든 문제의 치유점인데 그 관계 회복을 안 되게 막는 가로막는 요인이 디지털과 네.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도 이거 큰일 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답변이 40%가 나왔어요. 인간관계 속에서가 아니고. 그건 뭐 심각하네요. 거기서 이제 물론 오마이티비도 유튜브 매체지만 여기만 해도 이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공공성을 갖고서 하는 방송이지만 네. 아닌 방송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독돼가고 갇혀 지내는 건데 그게 마약 중독보다 무섭다는 거 아니야? 그거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거기에 갇혀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혼자 이 보고 있는 게 편하고. 그렇죠. 그 얘기 듣고 있는 게 안정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사회지능이 감퇴하는 거예요. 사회지능, 그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네. 그게 저기 사회지능이 감퇴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수성을 잃어버리죠. 대인관계에서. 이러면서 고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로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이상향으로 여길 때 이제 과몰입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주변의 관계에서 검증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하나의 이상향으로 그 속에 갇혀버리죠. 자, 우리가 이 사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 암살 미수 사건 또 이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 이거 좀 보면은 여기서 어떤 뭐 연결점이나 공통점 찾을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렇죠.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또 관계 회복입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철학, 예술 그다음에 종교가 너무 존재를 따져. 나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네. 우리의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존감이란 말이 유행하지 않나? 전부 존재론에 너무 심취해 있어. 그러나 지금은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론으로 시야가 바뀔 때야. 네. 나란 존재는 파고들면 들수록 공허한 거라고. 처음에는 나란 존재가
하나의 독자적이고 독립된 개체로서 내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는 걸 누구나 다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인권 사상의 출발이야 사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허망한 게 나라는 존재를 파고들면 들수록 하나의 어떤 사회적 결과물이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끊임없는 주변과의 상호작용하는 존재지 나 자신은 없다. 그건 허상이다. 이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네. 기독교에서도 그 저기 자기 자신에 대한 과몰입이 아니라 자기를 초월하 뭐 신에게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있어. 아, 그럼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를 잊는 순간이야. 사람이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네.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 이야기는 아하. 나란 존재에 집착하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몰입의 감정이라는 건 나를 잊었고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행복감을 느껴. 그거는 이제 세계와 우주와 공동체의 질서와 내가 접속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오락이나 게임을 하다 할 때도 몰입을 하면 무아지경에 빠져요. 네. 그거는 그 게임 속에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그런 경험 나를 잊은 거고. 예. 근데 그 대상을 게임이 아니라 세계로 또는 주변으로 넓히다 보면은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지는데 네. 이것을 이제 이런 부분이 태화되다 보니까 관계성을 인정 안 하고 존재성으로 가. 네. 근데 존재라는 감각은 인식의 일면에 불과한 특수한 감각에 불과한 것이지. 아. 우리는 원래 더 원초적 감정은 관계성이거든요. 존재성이 아니라. 근데 뭐 실존주의가 나오고 무슨 현상학이 나오고 존재와 뭐 하이데거의 뭐 네. 그런 이론이 나오고 프로이드가 나와서 정신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요즘 현대 사상이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그 저기 뭐냐 네. 그 탐구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나온 건데 이걸 철학이라 그래. 아. 그러다 요즘은 MBTI라는 것도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진단 평가 토론인데 이거는 충족이 안 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전부 그 자리에 집착하도 자기에 집착하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관심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다 그랬는데 네. 존중의 욕구는 충족되는 욕망이 아니에요. 존중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더 많은 존중과 그 존중이 끊어졌을 때 또 느끼는 절망감은 어떡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만 해도 솔직히 인기가 좋잖아. 네. 어디 지하철이나 택시 타도 많이 알아주잖아 나가. 그러면은 기분 좋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아는 채 해주는가 이런 부분에서 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그런 경험도 관계로서 이렇게 자꾸 해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내가 떴다. 떴다. 네. 뭐 이런 많다. 걸로 하다 보면 점점 그러다 나중에 팬덤 방송을 하거든. 이 유튜브 업계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온 물을 흐려. 기필코 싸움이 벌어지고 분란이 벌어져. 이것도 돈과 권력이라고. 그런데 그게 지나친 존재론의 폐해인데 네. 그 요즘 사람들이 신경 정신치료 많이 받잖아요. 아, 너무 자기 존재가 무거워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이 무너지는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지. 네. 또 치료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치유는 관계로서 치유되는 겁니다. 관계로서 이 믹스 커피 봐. 원두 커피에다가 네. 밀크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설탕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믹스 커피라는 우리가 실체를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지 여기서 순수하게 하나의 소스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이게 조화롭게 관계에서 뜨거운 물에 섞여지면서 지들끼리 관계를 맞으니까 엉뚱하게 내가 행복해하는 이게 한 잔의 커피의 철학인 거야. 이게 역시 달마대사라고 불리면 합니다.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그래서 교수님.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지 마라. 나는 원래 없다. 나는 여러 가지의 조합일 뿐이다. 그래요. 저희가 뭐 철학적으로도 이 얘기 좀 풀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나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관계성을 잃어버린 이런 사회적인 모습 이런 게 지금 이런
습격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아닐까라고 그렇습니다.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 테러는 나 여기 있다, 나 좀 알아줘 하는 외침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런 감상이 있었던 거죠. 네. 자, 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거 보면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아, 이 응급 입원, 이게 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타해 위험이 있어서 사정이 급박한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걸로 오늘 새벽에 이 A군이 응급 입원 조처됐다라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는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를 언제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A군은 응급 입원 조처가 됐고 배현진 의원도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빨리 쾌유하시길 빌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뭐 정치인들 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지금 빌고 있고요. 바라고 있고 또 이런 증오 정치 잘못된 이런 정치 문화도 바꿔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길이의 김대중 개봉 영화 보세요. 네. 거기서 중년의 그 사람들이 관객들이 나오다 전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냐? 네. 전 세 가지 덕목이라고 봐요. 첫째는 용서.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다 용서했다. 용서. 두 번째는 그 의지. 포기하지 않는다. 예.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지혜. 지혜. 그러니까 검을 녹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노다. 분노는 지혜의 눈을 가린다. 넘어선다. 예. 이러는 거죠. 이게 김대중한테 있었기 때문에 빛나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아, 지금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 지금 우리 정치권 또 우리 사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현진 의원 얘기 속보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김종대 교수 저희 오마이티비의 종대타임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뭐 아까 저희가 차 한잔 하시면서 보자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차 한잔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뭐 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티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마이티비 여전히 저희 슈퍼챗도 받고 있고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